네, 시장에 빨간불 들어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네. 오죽하면 제가 펜도 이 빨간색으로 들고 가겠습니까? 저도 빨간색. 네. 마음이 이렇습니다. 네, 지금 네. 뭐라도 잡아야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빨간색 펜을 쓰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예상 체결지수는 일단 파란불인데 아쉽게도 코스피는 -0.3%, 코스닥은-0.6% 예상 체결지수 찍히고 있는 그런 네. 상황입니다. 자, 9월 30일 이제 3분기 마지막 거래일인데 마무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. 근데 네.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크고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기 때문에 요럴 때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한번 네. 준비를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대비하라. 오늘은 어떤 전략을 좀 짜야 될까요? 저는 뭐 그 답을 제목으로 대신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. 예. 체계적 위험은 체계적이다. 체계적 좀, 위험은 체계적이다. 네, 네.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나만 빠진 내 종목만 빠지는 시장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뭐 모두가 힘든 그런 시장 상황이잖아요. 어떤 예. 종목이 특정하게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한두 가지의 어떤 좀 요소만 조금 보일 경우에는 또 반등을 또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높이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어서 너무 이렇게 고민만 너무 많이 하시질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. 어제가 저점입니다. 오늘이 저점입니다.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. 근데 역시 이제 대외 악재, 뭐 반대매매, 뭐 CFD,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비우호적인 수급이 지금 꼬리를 물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예. 시장은 뭐 지금까지 보니까 그때 고비를 또 잘 넘겨서 그 오는 상황이었고 어제 또 메이저 수급들을 보면은 코스닥에 또 외인의 순매수가 좀 들어오기도 했었잖아요.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완전 뭐 선물 쭉 갖다 깔아놓고 매도로 깔아놓고 거기다 대고 막 치는 뭐 그런 상황은 또 아니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좀 기회만 닿는다면 좀 반등을 하고자 하는 이제 시장의 노력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역시 이제 뭐 계속해서 많이 지금 이 단어를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. 담보되지 않은 그런 높은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이제 그런 선호도는 지속적으로 좀 후퇴하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현실, 그러니까 현재 좋은 수치를 좀 나타내고 있는 뭐 화학, 에너지, 또 뭐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는 종목들이 그나마 시장 대비 좀 강세를 좀 보이는 이제 그런 과정이 좀 나타나고 있고 뭐 일각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오른 그 뭐 성장주에서 또 뭐 금리와 인플레가 주도하는 뭐 가치주로의 선호도가 뭐 이렇게 로테이션이다, 뭐 위험 선호도에 뭐 그런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예. 그냥 지금은 단편적으로 봤을 때 좀 마찰적인 그런 수급 상황이고 지금 환율이 지금 1188원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그나마 우리 시장을 좀 이렇게 버텨줬었던 프로그램 매수가 프로그램 매매가 특히 외국인 쪽에서 들어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좀 이제 수세적인 분위기에서 조금 좀 꼬인 그런 이 수급 상황을 나타내는 거지 이게 근본적으로 뭔가가 틀어져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뭐 생각을 해보면 헝다 이슈가 뭐 한순간에 사라질 것 같진 않고요. 예. 그리고 뭐 금리가 다시 내릴 일은 없을 것 같고 아까도 제가 하나솔루션 말씀드리면서 언급드렸던 이제 중국의 전력난이 단숨에 해결될 것도 아니고 뭐 지금은 어쨌든 종목 하나하나의 리스크가 아니라 시장의 전체적인 리스크가 말 그대로 마찰적인 수급을 만나서 어느 정도의 좀 시장의 그 이제 박스권 하단을 테스트하는 그런 구간 정도로 인식을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.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뭐 이렇게 급격하게 주식을 팔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계시는 레버리지를 좀 이제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계속해서 좀 말씀드렸었던 이유도 예. 이게 좀 마찰적인 수급에서는 이제 이 수급의 악순환이 나올 수 있잖아요. 이게 뭐 반대 매매를 나간다든가 아니면 담보 부족이 걸려서 뭐 또 이렇게 된다든가 그런 것들만 막아놓는다면 현재 좀 잘 그 움직이고 있는 펀더멘탈은 전 뭐 4분기에도 뭐 좀 좋게 좀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지금이 좀 마지막 고비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뭐 단숨에 끝나지 않을 호재들도 있긴 있죠. 역시 이제 금리나 환율이 오를 때 주가가 좀 좋아지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에다가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. 그러니까 오늘 미국장만 보더라도 다우존스가 그나마 강보합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S&P 그다음에 나스닥. 미국도 약간 이런 분위기잖아요. 예. 어떤 성장성보다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을 잘 나타내는 이제 그런 분위기.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이제 그런 영향하고 좀 비슷하게 좀 동조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. 역시 이제 이런 그 큰 흐름을 가져가는
있는 종목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가져가는 뭐 기회가 될 때마다 좀 분할 매수 해가는 그런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또 한 번 강조드려야 될 부분은 예. 또 말씀드릴게요. 뭐 레버리지 관리 그리고 차익 실현이 가능한 종목은 뭐 한 뭐 5%가 됐든 3%가 됐든 어느 정도의 좀 여력은 좀 가져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. 그래서 저는 새로운 박스권이 어디서 형성이 되는가. 저는 박스권은 뭐 D+2 일 기준으로는 뭐 3,050선, 3,000선 요 안에서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은 약간 일시적인 마찰적인 수급 상황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의 시장은 역시 꺾이지 않은 주도 섹터 2차 전지 쪽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높고 예. 그리고 현재 인플레이션 또 뭐 금리 이런 것 또 이제 화학같이 이제 현 상황을 잘 나타내주는 이런 쪽에서 시장 대비 좀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종목으로 예. 말씀드리면 오늘 뭐 화학 관련된 말씀 많이 드릴 거라고 좀 먼저 좀 운을 떼어드렸는데요. 예. 롯데케미칼 하고요. 롯데. 예. 또 메리츠화재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렇게 좀 가져왔는데 요즘에 그 제가 그 언급을 지난주 목요일 날 좀 드렸던 것 같은데 달러 인덱스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달러 화폐의 가치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 에너지 관련된 WTI나 또 뭐 천연가스나 이런 가격도 물론 변동성이 상당히 있긴 있습니다만 쉽게 빠지고 있진 않아요. 그래서 오늘 천연가스가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 이런 좀 에너지 쪽 그리고 여러 가지 자원들 이런 쪽에도 가격이 생각보다는 견조하다. 이거는 역시 인플레이션을 앞으로 상당 기간 시장이 예측을 하고 거기에 또 맞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어서 이런 좀 이 현 상황을 좀 잘 나타내주고 있는 소재 또 원료 뭐 이 자원 뭐 이런 쪽의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뭐 상방을 열어놓고 예.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항상 악재가 터졌을 때 뭐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이게 어느 정도 내성과 면역이 좀 생기면 네. 그 악재에 좀 둔감해지지 않습니까? 헝다 이슈도 그렇고 이게 한 번에 확 드라마틱하게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렇죠. 4분기가 된다고 하면 10월달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이런 악재에 대한 그런 임팩트가 좀 낮아질 가능성을 좀 보고 계신 거죠? 그렇죠. 어느 정도 이제 내성이 좀 생기는 부분. 그리고 지금 그간에 약간 만성질환 갔었던 테이퍼링은 어쨌든 예. 지금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낮아지고 있는 거잖아요. 금리 인상의 시기, 테이퍼링의 규모 뭐 예.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좀 예측이 가능한 구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또 새로운 좀 악재가 나와서 이제 여기에 따라서 또 시장이 적응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이제 환율이 움직이면서 그동안 우리 시장을 그래도 잘 돌아가게 만들었던 윤활유 역할을 했었던 예. 그런 프로그램 매매가 좀 단기간에 조금 이제 비우호적으로 좀 변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이제 체계적인 위험 하에서 수급이 꼬이는 이제 이런 악순환이 좀 나왔었던 걸로 좀 봐지는데 예. 이건 이제 시간이 좀만 지나가고 그리고 제가 기다리고 있는 게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뭐 요 전후에서는 시장이 한번 분위기 반전을 시도할 가능성이 좀 있고 뭐 전체적인 이 시장의 지금 속도감이 어느 정도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지루하고 좀 재미없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. 이렇게 너무 낙담하시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롯데케미컬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 네. 또 아까 종목에서는 하나솔루션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화학주를 좀 말씀을 네. 하시고 싶다 말씀하셨는데 자, 화학주는 어떤 부분을 좀 얘기를 해야 될까요? 말 그대로 지금 현 상황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다음 분기까지 보더라도 예. 굉장히 잘 나갈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. 지금 뭐 화학주를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진짜 끝도 없죠. 뭐 저도 예.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귀동량을 통해서 좀 공부를 하고 좀 그러고는 있는데 이거를 이제 족보까지 다 이렇게 파헤치기 시작하면 정말 밑도 끝도 없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쉽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. 예. 역시 크게 보면 이제 소재라는 원료로 동일하죠.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것도 다 화학이고 아까 언급드렸던 이제 뭐 이런 PVC나 이런 뭐 플라스틱 이런 것도 다 이제 화학으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예. 지금 현재 화학으로 이 화학 섹터만 좀 놓고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기에 가장 좀 투명하게 수치를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좀 신뢰 높은 종목군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현재 이제 분류를 본다 그러면 이제 원유에서 이제
옛날에는 나프타라고 배웠던 그런 납사를 뽑아내고 원료, 중간재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을 해내는 이제 석유화학 쪽, 전통적인 석유화학 쪽을 좀 가져가고 있고요. 지금 이제 2차 전지 양극재, 음극재, 전해질, 첨가재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이제 화학 소재 쪽, 2차 전지 소재 쪽 이런 쪽으로 현재 양분이 돼서 지금 이제 강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.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제 어제 아까도 이제 언급이 나왔었죠. 캠트로스나 또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전 국전약품이 이런 거 할지 몰랐는데 국전약품도 지금 이제 쌍포죠. 코로나 관련된 것도 있고 이 2차 전지 이제 방열 관련된 방화 관련된 이런 소재도 가져가고 있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제 초강세 국면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예. 이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쪽은 아까 언급드렸던 그런 드래곤볼 찾기 이제 계속해서 두더지 잡기가 좀 이제 시행될 그런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저 아까 좀 그 하나솔루션 말씀드리면서 좀 확장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중국의 전력난이에요. 아무래도 동계 올림픽 그리고 지금 호주랑 계속 지금 이제 으르렁으렁 하고 있죠.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석탄 발전에 대한 이슈가 좀 묶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여력도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당장 올해만 보더라도 정말 이렇게 공기가 탁했던 적이 별로 없었지 않았나.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북서풍이 불어오기 시작할 텐데 그게 좀 증명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이 생산을 위해서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아까 가성소다, 암모니아 그리고 요즘에 철강 이런 생산도 중국 쪽에서 좀 더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면에서 롯데케미칼이나 한화솔루션이 바닥 대비 올라오는 거는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예. 이런 것들은 아까 언급드렸듯이 싸게 갖고 와서 비싸게 팔면 좋겠습니다만 지금은 비싸게 가져와서 더 비싸게 이제 전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국면으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면에서 화학주 쪽에 지속적인 그런 관심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. 예.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언급드렸던 한화 솔루션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 롯데케미칼, 휴캠스, 애경유화 이런 쪽도 딱 들어보시면 아 그런 부류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튼 이런 화학주의 사이클은 중국의 올림픽 전까지 좀 열어놓고 그 하나의 좀 추세를 좀 가져가는 그런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2월 달에 열리기 그렇죠. 때문에 지금 얼마 안 남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진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화학 이런 거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자 코스닥 지수는 예상 체결지수 플러스 빨강색으로 좀 전환하는 모습인데 일단 장 열어보고 돌아와서 상황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